바이 정글입니다. 이번 판에는 상대편이 조합이 좀 티어가 높은 챔피언들 많이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성장 기대값이 높은 챔피언들이 많은데 그 대신에 올드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판에 폭딜 치명타 바이를 할 생각입니다. 바렌영 바렌영은 점화 안 든 거 좀 아쉽네. 그래서 치명타에다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칼날비를 섞어주게 되면은 진짜 순식간에 세대 안에 원콤을 내는 바위가 가능하거든요. 그 세대 안에는 바로 여기 W에 찌그러뜨리기 퍼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실 이 평타 기반 챔피언 중에서 원콤딜은 진짜 제일 세거든요. 바위가 요즘에 근데 비에고도 약간 체력템 많이 올려가지고 성카킹 갈지 아니면 갈라진 하늘 갈지 모르겠는데 성카킹 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체력 올린 챔피언들 상대로는 초반에는 좀 엄청 빡세기 때문에 먹어주고요. 블루까지. 탑이 가렌드 제이스 뭔가 우리 편이 좀 불리해 보이고 후이 대 사일러스는 후이의 저 실력에 굉장히 좀 많이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이도 어쨌든 투벅이어가지고 사일러스한테 한 번쯤은 계속 투벅어가지고 좀 불안한데 아니 비에고 상대로는요 아무리 버텀에서 싸움이 날 것 같아도 솔직히 못 가줘요. 초반에 3킬 먹고 왜냐면 저 녀석들은 비에고 자식들은 워낙에 정글 속도가 좋기 때문에 제가 밑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바로 신나가지고 잘 몰았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먹어주고요. 제이스 근데 선제 공격 들고 너무 손 넘어가지고 신나게 가렌 투깝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캠프를 하나 포기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선 솔직히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바로 달려야 돼요. 이거는 너무 개 미친 듯이 개값 치고 있거든요. 안입도 아닌데 아니 제가 갑자기 앞으로 가가지고 아니 나 날 못 봤구나. 일단 뭐 좋았잖아요. 한잔해 맞잖아.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같은 결과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렌이 캐리기 때문에 집에 갔다 오면 되기 때문에 가렌은 1킬을 관여해주고 바로 집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정수 약탈자를 일단 1발 올려줄게요. 바로 광위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상대편 바톤도 지금 브랜드 서폿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 싶어서 유틸 서폿에 오! 제발 빼! 이게 반응이 늦어! 오! 쉣! 아 반응 너무 아쉽네. 플래시를 먼저 피했는데 쓰거나 아니면 그리고 진작 보였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죠? 역겨웠습니다. 아씨 아 바이게 다 먹혔네 두 개. 아니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비에오가 너무 잘 크는데 저런 거는 당해주면 안 되는 게임인데 사실은 그냥 폭템 들고 지나가면서 한번 들른 건데 일단 미드는 이번 판에 좀 배제하고 게임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이씨 일단 뭐 정글 먹어주고요. 비에고가 조금 성장이 잘 풀리긴 했는데 천천히 해보자. 미드만 안 당해줬으면 좀 많이 죽을 것 같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제이스가 또다시 데자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녀석은 저에게 죽음을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전에 풀을 안 쓰고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가림도 6레벨만 찍으면 보여줄 수 있어서 핑화가 아, 와도도 안 받고 설쳐야 되는 애들 잠깐만 그렇게 숙제 다 써버리면 어떡해? 그냥 플래시 써! 그렇지 그거야 형 그냥 전 여기서요 저거 제이스가 금방 돌아올 거기 때문에 턴을 길게 써가지고 저거까지 볼 수는 없거든요? 공허 유충까지 그리고 요즘엔 공허 유충 솔직히 별로 맛 없는 거 같아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저 녀석이 공허 유충을 친다면은 용을 칠 생각으로 용 쪽으로 바로 달릴게요 공허 유충 6개 먹어봤자 어차피 굴리는 사람 없고 이번 판에 우리 편이 최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봐봐 다 타워가 풀피잖아요 오히려 우리 타워가 지금 갉아먹히고 있잖아요 이런 판에서는요 그냥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렇죠 비해가 탑 쪽으로 갔죠 전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상대편에 시신이 탑초로 쏠리고 있는데 무시하고요 후에이야 그걸 왜 따라가니 미드를 밀어야지 어차피 전력 공허충 죽는건데 후에이는 좀 감이 없는 놈입니다 이때 미드라인 선푸시라도 해야지 지금 뭐하는거죠 안돼 너무 라인어들 답답함을 너무 중계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거기 때문에 너무 얼빠진 라이너들께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분핑을 찍지만 이걸 먹고 6레벨을 치고 그럼 가 내가 아마 비에고랑 겹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풀 저기 봐봐요 징크스랑 그랜드가 둘 다 풀피 상태잖아요 저런 건 가면은 풀피다가 풀스펙일 거거든요 저런 건 가면 제가 연먹을 가능성이 99%예요 분명히 모든 풀스펙과 모든 걸 다 쓰면서 저게 다 쏟아부어가지고 저만 뒤지고 라미는 멍청한 유미랑 다를 게 없어서 저만 게열받게 엿먹는 잠깐만 이건 되게 너무 선 넘는데요 일단 얘 멍청이부터 잡아주고 아 이거 뭐 안되나? 뭐 어떡할건데 비에고야 나 체력이 이렇게 많은데 아 이거 킬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이번 판 왜 이렇게 어시왕이냐? 아 이렇게 어시만 먹는 거 좀 기분 안 좋은데요? 왜냐면 저 극딜 갈 거라서 확실한 폭딜 테크 트리를 올릴 건데 그래도 사무실도 나쁘진 않지? 여기 가렌 킬 먹고도 지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한데 저 사람은요? 그냥 엄청난 실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렌이어도 2킬 먹고 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널 너무나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가줘야지 얼빵의 가렌에게 원모어 찬스를 줘야 되는 게 항상 이 정글러들의 역할이니까요 걸로 가면 뭐해 이미 넌 죽었는데 아 근데 Q를 맞추고 좀 아 근데 이건 이런 거는 솔직히 피하는 쪽이 유리한 거 아시죠? 내가 너무 상황이 급해가지고 멀리서 부수고 왔기 때문에 버텀이 오래되고 치고 당하고 있잖아 이번 판은 주도권이 한 라인도 없는 게임이에요 후웨이 좀 잘하고 있나 그래도 후웨이야 살짝 조심해라 이런 건 내가 대신 와들 아니 눈을 다 봐줘야 돼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아까 전에 좀 시야가 많이 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까 후에 보셨잖아요 그 얼빵한 반응 속도를 저는요 우리 가렌은 언제쯤 이겨줄 거지? 딱 이겨주겠지? 그래도 가렌이 템 나오면은 제이스 이길 수 있거든요? 탑채굴 개많이 당했네 아 벌써 반채굴 당했어 배고파야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봐줘야겠다. 저 핑화가 우리가 아주 핵심이 치다가 박아놨는데 아, 저 앞에서 설쳐대는 건 선을 개세게 넘는 거거든. 어, 근데 어떻게 알았지? 라미가 아직 5레벨이구나. 이러면 라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계속 바텀 집 보내고요. 한번 풀어주고 라인.
이거는 비에오가 아마 뒤에 서 있을 거예요. 쟤네가 안 가고 갑자기 저쪽 캐슬 전환해서 설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터트려가지고요 멍청한 비에고의 위치 찾아낸.. 뭐하죠? 아니 플래시 쓰지 말고 빨지. 남이야 그 와드 좀 지어봐. 뒤져 뒤져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시야를 풀어주고 게임을 풀어주는 거예요. 공원충 실컷 먹으라고 해요. 저 부대기 유충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탑미드가 한번 보여주나? 내가 두 번이나 풀어줬던 가랭이. 그렇지. 이제 빼. 항상 목줄을 채워주는 거는 저의 알파카가 멀리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목줄을 채워줘야 됩니다. 정수색 탈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바로 형님들 뭘 갈 거냐면요, 바로 진수의 총을 올려버릴 거예요. 완벽한 템트리가 이미 저 머릿속에 구현이 되어있거든요. 그냥 바텀 가서 또 재미 봐야지. 이즈리얼 리킬 먹으면 기분 좋지. 그러니까 흐웨이 잘하고 있는데? 약간 압박 넣으면서 할 거 다 해주고 있는데? 흐웨이 욕할 게 아니라 흐웨이가 유일하게 미래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 이지야 회복 좀 쓰고 죽기지. 아 이제 죽여버릴게. 바로 브랜드의 스턴을 저의 멋진 궁극기로 씹어버리는 디테일 효과 보셨나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저의 바위의 퍼펙트 플레이입니다. 이건 좀 시간을 벌게요. 이즈리얼이 오고 있으니까. 미디가 근데 역시 이게 칭찬을 하니까는 바로 솔킬을 줘버리네. 이제야 뭐하니? 아 이거 빼야돼 이거를? 왜 빼? 아 이게 내가 죽어? 아 잠깐만 이지리얼 그냥 초기화시켜. 아 이지리얼 제발 살아줘. 이지리얼 제발 죽지 말아줘. 아 근데 나 이거 그냥 아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다. 그냥 애초에 지도 보지 말고 뺐었어야 했는데. 뭐야 흐웨이 갑자기 혼자서 갑자기 프로게이머 빙의한 좀 이상한 테를 갑자기 혼자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키워준 이즈리얼. 그래도 이거 우리가 이득 봤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우리가 이즈가 죽었다가 집 갔다 오는 상황이었고 상대는 정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했었어야 됐거든 솔직히. 얘도 용의 용을 막으려고 환장해. 어떻게 브랜드 몇 번 뒤지고서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렇게 열받게 하지 브랜드. 딜서포탄 애들은 하여튼 좀 사람 신경 긁는 거에 뭐 있다니까요. 뒤졌다 브랜드야. 일로 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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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뒤져 그냥. 근데 얘가 어떻게 벌써 네 번이나 뒤졌는데 라일라이가 나와있냐? 난 이거 칠 거야. 이거 무조건 울 거야. 막으라고 해. 뭐야? 헤헤헤헤. 오! 해볼래? 이 자식들은 확실히 용의 환장한 놈들이. 나이스, 사일러스. 그렇지. 용의 환장한 놈들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채굴 당해버렸네. 줄 건 줘. 형들 진짜 내 정글을 먹으려고 해?
리시 고맙다. 이러면 가랭이 무조건 다음 턴에. 어 잠깐만, 흑이 형. 이러면 가랭이 무조건 다음 턴에 제이스를 딸 수 있을 거거든요. 아니 제가 난이띠 제이스도 아니라 가지고 솔직히 가랭 또 한 1, 2킬 먹으면은 원래 기나이 할 수 있는데. 가랭이 형 빵이 많이 쳤나 본데요.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무력 주의하고 있거든요. 이거 내가 여기까지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카이로스는 이렇게 자꾸 움직임이 엄청 좋은 척해. 뒤질래? 사일러스야? 또 와 그냥 뒤에 비고 있는 거 아는데 막 뒤져 일단. 움직임이 좋은 척하는 똘추는 바로 죽입니다. 이건 될 거예요. 방패가 없긴 한데. 어 설마 비호가 여기 또 오겠어? 우리 지금 후에이랑 무슨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미친놈. 아 잠깐만 제이스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그냥 빼라 그냥 빼. 제발 빼 제발 빼. 이게 뭐해? 점수 도망갈게요. 그렇지, 저희 투코어가 나왔죠? 이제부터가 저의 진짜 미친 바위의 광란의 파티가 열린 거거든요. 투코어가 나왔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제 형님들 바로 기분 좋게 무한의 대왕까지 올려가지고 퍼펙트 딜바위를 가둬야죠. 걔네가 저렇게 깝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뒤질래? 뒤져. 근데 내가 아무리 킬을 따도 이렇게 게임이 계속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아니 이게 이 사람 왜 이렇게 개처맞아요? 너무 불쾌해요. 어? 왜 이렇게 무빙이 좋아? 어, 얘 이 새끼 좀 어, 이 사람 좀 이상해 무빙이. 나 잡으러 오나? 뒤에서 빼서 먹을게요. 물약 아직도 들고 있네. 제이스한테 큐 적중률로 빵 풀어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형님들 신발을 뭐가 해야 되냐면요, 신발이 또 중요하거든요. 신발은 바로 무조건 아이오니아의 장화입니다. 어중간하게 딜템을 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끈하게 딜템을 올려줘야죠. Q를 있는 대로 줘야지. Q를 계속 써가지고 재미를 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레나 이 정도 해줬으면 그냥 너 진짜 이제 좀 보여주자 진짜. 너 너무 지금 암 걸린다 나 솔직히. 그죠? 도대체 이게 안녕. 멍텅 좀 막아봐. 그냥 한 방에 뒤져버리죠. 이게 바로 저의 퍼펙트 바위. 바위가 있긴 한데 비고 위에서 내 졸레 먹고 있네. 끼는 놈이. 어 얘네 뭐 하죠? 아씨 시야가 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남이를 먹으면 어떡하니. 귀여운 녀석. 그걸 남이를 먹니? 녀석들은 전령으로 포탑부터 밀어줘야 돼요. 왜 안 돼? 아, 쉣! 오, 드리프트! 팍! 예스! 용 가자, 용 가자. 어차피 못 밀어, 어차피 못 밀어. 빨리 와, 빨리 와. 용 먹튀하게. 빨리 리쉬 좀 해줘. 후에이랑 다 와. 빨리 먹고 키워야지. 어 그렇지 가렌이 형 드디어 형의 분노를 보여줬구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가렌이 형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상대가 게임을 포기할 텐데. 부들대면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죠. 저의 원콤디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퍼펙트 바이가 여기 옆에서 원콤을 내버리는 거예요. 개쎄죠. 진짜 개쎄다니까요 형님들. 이 바이가 또 이거는 치명타에다가 징수의 총도 있기 때문에 풀감도 은근히 되거든요. 정수약 탈자도 올라섰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바이입니다. 삼룡을 먹혀서 공호유충 먹 백날 먹어봤자 소용 없다는 거예요. 물론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좋지만 맨날 요즘에 보면은 공호유충에 집착하느라고 이쪽 시야 먹고 그냥 오. 왜 나대는 거야, 블렌드야. 됐다. 아, 근데 블렌드가 저 리안들이, 아니, 라일라이가 좀 짜증나긴 하네. 상대가 근데 되게 조합이 사실 후반 가면 좀 무서운 조합이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퍼들어봐야지. 이런 거 시야를 계속 까줘야 돼. 그냥 브랜드가 그만 설치죠. 나는 나르 정글 좀 먹고요. 할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기획고 이 와중에 크라킹 간 거 너무 괘씸한데요. 아니 내 정글 누가 먹는 거야? 어? 그냥 빼지. 나 좀 믿어주지. 1400원? 오케이. 가린이 형 드디어 날뛰기 시작했구나. 미쳤니? 브랜드야? 이죠. 바로 이게 바이. 데스세정님들 저렇게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징크스가 패시브 터졌다고 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갈게요. 우리 사용을 좀 준비하자 이제. 나 요판에 완벽한 게임을 원하거든요. 무한의 대검까지 뽑아주면은 이제 이 다음에 올려야 되는 거 바로 형님들 고민이 경이. 그래야 저의 원콤들이 계속 유지. 그 다음에 월식 갈게요. 월식도 사실 되게 좋은 템이어가지고 월식까지 가면 이제 약간 안정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너무 세더거든. 이게 E 스킬이랑 W 스킬이 다 적용돼가지고 원콤들이 솔직히 미친 수준이야. 뭐하지? 가림이 푸른 분 상태로 뭐하죠? 이걸 기다렸다가 죽일게요. 보이시죠? 미친 딜이. 징크스가 근데 4킬이었네. 이런 거 와드 지워주고 얘네들 이쪽 시야를 계속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쪽 시야를 계속 지워주면은 몸둘 바를 몰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얼빵이 브랜드를 기다렸다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빵이.. 아 저거 죽겠다. 야 나 좀 세다 내 시체는. 아 내가 너무 브랜드한테 게임을 좀 감정적으로 하긴 했네요. 근데 너네 강타가 없는데 너 알아서 잘 먹을 수 있어? 센스 믿어도 되나? 가렌이 형 그래 형이 거기서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게 딱 센스긴 해. 아니 이쪽으로 봐줘야지.
그렇지, 가렛냥. 그거야. 왜 이렇게 빨라, 비에고? 아, 뭐야, 저 달리기 선수들. 아, 나이스. 달리기 선수들 개웃기네. 아니, 비에고가 뭐 저렇게 빠르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제이스들은. 제이스는요, 제 생각에는 저거 포탑 가는 속도 너프 좀 시켜야 돼요. 무슨 더블킬, 아니 무슨 평타로 몇 방 때리면 포탑이 그냥 까져가지고 그거 알아서 할 수 있지. 저거 솔직히 제이스 안 그래도 사기챔인데 아마 형님도 다 인정하실걸요. 저 챔피언 진짜 포탑 가는 속도 너프 시켜야 돼. 너 뒤질래? 뒤질래 개자식아. 내가 너 그짓 할줄 알고 있었어. 그럼 게임 비벼지면 안 된다. 징크스가 왜 영데스야? 징크스 좀 치는데? 체스도 좀 남 잘 먹고 있고? 징크스 노려야 되나? 브랜드 그만 보고? 비에고가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비에고랑 저랑 3레벨 차이 보이시죠? 일단 큐스킬 아껴놓을게요. 어, 눈치가 제법 좋은 놈이구나. 너무 뻔하긴 했다. 가랭이 보여주고 있었어가지고. 그렇지, 빼먹어주고요. 브랜드가 근데 옆에 항상 서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들어서 억가하기에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입법자는 있어가지고요. 후에 텔이 있으니까 그냥 칠게요 먼저. 얘네가 징크스 성장빨 믿고 지금 약간 앞발엔 안 치는 것 같거든요? 빨리 우드레프 다 먹어주고 이따가 징크스 원콤 내서 완전히 멘탈을 뭉개줘야 될 것 같아요. 뜨던가. 아, 얘한테 좀 있으면 안 되겠네. 징크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징크스가 좀 뒤에서 얍삽하게 좀 잘 버티고 있어. 네, 징크스야. 까비 이걸 못 잡네. 어, 나 왜 잡았네요. 안녕, 너도 죽어. 말도 안 되게 세죠. 이거예요, 형님들. 저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폭딜 바이는요, 캐리력이 진짜 뛰어난 바이기 때문에요. 비스야, 집에 안 오니? 그냥 뒤지는 거야. 원콤이에요, 원콤. 게임 끝낼게요. 저 사이드만 미는 정신나간 제이슨 게임을 진짜 좋습니다. 맞습니다.